할게요. 주소 까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본인 주소 다 까봐요. 과장님도 까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깠다니까요. 이게 저는 깠어요. 아, 저는 깠어요. 아, 예, 죄송한데 지금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무슨 상황이죠? 나 못 봤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뭐 금수저의 기준이 궁금했는데 뭐 까주세요. 뭐 인증한다고 막 그러고 있나요? 네. 아,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아, 과장님 원래 이런 방이 아닌데. 토크 레퍼토리는 항상 똑같네요. 아, 언제 까주실 거예요, 과장님? 아,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보고 저 월세를 주고 있어요, 방금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월세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 집 주소랑 이런 걸 다 까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용용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건물주란 얘기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소박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분이 저한테 뭐 건물이 있냐, 뭘 건물 하냐, 건물 임대업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금수저의 기준 얘기가 나와서요. 아, 알겠어요. 방사님 언제 저거라도 까요. 아, 용용이 씨발남이 영병하고 말 똑바로 하라고 이 개새끼야. 아, 그러니까 딱 예, 설명 드릴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네네 강남 건물주가 희망사항이래요. 예예예. 예. 그래서 박사님 제가 이렇게 장난치면서 들어왔어요. 박사님 희망사항, 아니 뭐라고 했지? 박사님 컨셉 잘 잡으셨네. 아, 컨셉 잘 잡으셨네?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더니 갑자기 저 뭐라고 했죠? 관점해가지고 얼마 있냐고 물어봐요. 방장님이 님한테요? 네, 한 10장 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10장 정도 있다. 네. 네. 그러고서 갑자기 뭐 집은 본인이 깠대요. 아. 본인이 깠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월세 주고 있는 거 있으니까 집 주소 이렇게 깔 수는 없잖아요. 월세 네네네네. 방장님은 주소를 깠어요. 실정보 용용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 봤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말씀하세요. 용용님. 아니 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아갈빡 싸무세요. 이제 예. 얘기하셨으니까 원달러님 얘기하셔야죠. 아니.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피증을 까도 되죠. 근데 저는 피증을 까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갔는데 방장? 아, 방장 다시 들어온대요. 네, 피증에. 피증을 까는 거는 주소를 가리면은 그게 어디 뭐 시발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건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가장 공신력 있는 방법인 주소를 까면은 이 사람 이름이랑 그렇죠. 예, 이런 걸로 확인을 하자고 해서 그 강남 건물주님이 저한테 주소를 다 까줬어요. 나 저는 다 인정을 가능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끊지 말아보세요. 아니 제가 말 끊지 말아보세요. 내가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 끊지 말아보세요. 아, 그게 참 씨발 천박하게 대화 좀 씨발 새끼가. 아, 왜 화나셨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방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소를 까면은 그렇죠. 등기 700원 주고 등기부 떼보고 예. 그걸로 이제 비교 대조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좀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용용님께서 뭐 강남건물주님이 주소를 깐다고 해도 안 까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아니 일단 뭐라도 까보라는 거죠. 아, 그 부장님 제가 이 주소 까도 되나요? 그러면? 그럼 제가 여기 주소 깐 거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병신 새끼들아. 아이, 정말 진짜 씨발 짜증나는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믿어야죠. 네, 반갑습니다. 뭐. 방 제목이 네. 너무 극단적이라서 좀 희망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아, 희망 좀 받으실까요? 일단 키작은 사람 중에 최고 고트. 아, 빌라랄라드 닥쳐 이 시박 새끼야. 아, 여기까지 마세요. 여기까지 마. 아니 말하고 있는데 껴드는 건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제재를 해드릴게요. 합법적인 샷건 아닌가요? 네. 저 그러면은 희망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키 작은 사람 중에 최고 고트 리오넬 메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 네. 너무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그런 능력이 없나요? 저는 뭐 내세울 게 딱히 없죠. 아니 키 작은 분들은 다 축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키 작은 논리죠? 분들은 다 축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키 몇인데요? 아, 아니구나. 키가 중요하진 않죠. 아, 저는 181입니다. 와, 크시네. 네네네. 크다. 아니 근데 토크온 뭐 키으로 보면은 남자분들 다 키 평균 키 2m 아니에요? 네, 뭐 183, 185 평균이던데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공인 인증은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아 근데 그 방장님 키 몇, 키가 몇이죠? 저 165요. 170이 안 되는군요. 네네, 170. 제가 그 요즘 커뮤니티에 떡밥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요즘 키장남에 대해서 그 떡밥이 계속 돌고 있어갖고 저도 의아해합니다. 왜 이렇게 네네. 키 작은 남자분들 기를 죽이는지. 그러게요. 막 170 미만인 남자친구랑 막 사귀었을 때 여자분들이 막 현타가 많이 오고.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모쏠인데 저도 나중에 그런 여자친구가 그런 감정 느낄까봐 좀 겁이 나요. 예측하고 있어요? 아 일단 먼저 사귀어야지. 아니 당신 혹시 네. 피지컬은 좀 되세요? 근육질이 좀 있으신가요? 여자분들이 저... 말씀하실 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키가 좀 큰 남자를 만날 때 좋은 점이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작아서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키 큰 건 아무튼 다다익선이라고 할 정도로 거거익선이죠. 예 남들한테 이제 아무튼 뭐 최고의 가치 남자한테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여기시는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이제 168 전자일 vs 180 훈남 이렇게 하면은 보통 전자를 다 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키는 플러스 요인이지 절대적으로 무조건 네, 선호되는 건 아니라 저는 근데 후자라고요? 후자를 고르지 않나요? 왜 후자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복소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165잖아요. 예예. 예. 깔창으로 커버가 되는 키가 있고 안 되는 키가 있는데 사실 네. 이제 깔창으로 커버가 안 되는 키잖아요, 본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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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 팻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아니 제가 아니 희망 주신다면서 논리로 오셨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왜 논리로 들어오셨죠, 저분은? 아 이제 좀 친구가 대드리려고 했는데 친구는 좀 그렇고 제 팻을 181이라며. 건가에서 코드 씨 자리 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팻 자리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아, 님 181이라며요. 아, 미안합니다. 저기 장난이고 그 방장님이 일단은 170이 안 되시는데 그 키를 뭔가 극복하려는 의지나 노력 같은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안 되는 게 결국 키 때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키 탓해 버리면은 그 종착지는 결국 부모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긴 하죠. 네. 아, 근데 이게 아, 맞긴 하죠. 그러니까 유전이니까. 님은 이제 키 커서 잘 모르겠지만 키장남들은 키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냥 키가 방장님 그러면 평소에 주위에서 뭐 잘생겼다 뭐 피지컬이 좋다 뭐 이런 소리 들으셨나요? 약간 그런 거죠. 이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뭔가 사람의 특징을 보고 얘기할 때 야 그때 그 오빠 있잖아. 아 그 키 작은 오빠. 뭐 이런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아, 그때 그 그거에 새끼? 대해서 굉장히 좀 아 존만이 이러죠. 그만해요. 방장님께서는 키 작은 남자로 불리세요? 못생긴 남자로 불리세요? 근데 키도 작고 키... 못생겼나요? 보통 전자로 좀 더 불리는 것 같아요. 에? 키장남으로? 네네. 아... 그럼 방장님 뭐 멸치세요? 좀 몸 뭐 떠바리가 좀 있으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 추측인데 그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그 무생무치의 키 작은 남자 최악의 남자 같아요. 아... 지금 체크난방 입으시죠? 사고바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뭐 이게 애매한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무생무치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말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노래는 그럼 저는 사라져야 되나요? 181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사라지라는 게 아니고 복소수님 네네. 그러니까 본인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약점이 있으면은 피지컬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뭐 직업을 좀 좋은 걸 갖는다던가 그쵸. 외모를 꾸민다던가 해서 좀 더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그 패배주의자적 마인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좀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이제 키 큰 사람들의 기만 아닌가. 키 작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건 그냥 비응신이죠. 아 근데 사실 그러면... 그 내가 네네.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결핍은 사실상 이제 크게 공감해주기 힘들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키 작아보지 않아서 몰라라고 얘기하면은 속으로 다들 욕을 아주 욕하죠. 어쩌라는 거야, 씨발 새끼야, 이러면서 욕하는 거죠. 예. 네. 네가 작게 태어나서 결론은 현실적인 어떤 그 현실주의적인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외모도 존나 빠갛고 키도 작아. 거기다가 자신감도 없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방구석에서 토크온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운동을 해야 될까? 근데 님은 지금 토크온을 택하신 거 보니까 님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진 그냥 키장남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그러니까 독소수님께서는 지금 극복 의지가 아예 없으시잖아요. 아, 저분 운동하신대요. 무슨 운동하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아까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에? 아, 방장, 필라테스요? 아, 방금 방장님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성장판이 안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몇 살이세요? 저 20살이요. 아, 그러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20살 넘어서도 큰 사람들의 사례들이 종종 유튜브에 나와요. 군대에서도 커요.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그 자기 전에 항상 떨어지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어디 뭐 아파트 같은 데서 막 떨어진다 약간 부식을 뭐 아니시면 낙하한다 뭐 혹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나는 계속 키가 큰다. 난 계속 키가 클 거다. 이런 말. 혹시 방장님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쭉쭉이라고 있어요. 그 부모님 해주시는 거. 성장통을 있는 어린애한테 많이 해주고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종아리랑 약간 좀 무릎 부위를 좀 주물러 주거든요. 쭉쭉이. 어, 진짜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를 좀 해주시면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 있다고 미비한 그것만 있다고 해도. 근데 이거는 와, 어머니가 2년 만에 들어보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신 것보다 할머니가 주신 게 좀 효과가 좀 더 있어요. 강장님 아, 그리고 그 이제 버프 아우터 입으시잖아요. 아우터 재킷이나 뭐 이런 것들 입을 때 항상 그 안주머니에다가 멸치를 좀 넣고 다니세요. 멸치 마른 멸치 있잖아요. 네네. 칼슘을 좀 섭취를 해줘야지 약간 좀 할몬드라든지 아, 아니면. 예예예. 아 제가 내 키 크려고 영양제 이런 거 먹었거든요 옛날에. 뭐, 텐텐이랑. 네네. 텐텐이랑 오메가 3 뭐 이런 거 먹었는데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 우유. 우유요? 예예. 그러니까 아니 정 안 되시면은 그 그거 가게 신장 개업했을 때 키다리 아저씨가 풍선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신발을 좀 신고 다니시는 게 어때요? 아, 아까 그거는 좀 아, 그건 너무 크지 않나요? 너무 가신 것 같은데. 농구, 아니면은 그 농구도 좀 해보시고. 네. 평소에 인라인은 좀 신고 다니 인라인 스케이트 있으세요 혹시? 아, 그만 놀려 씨발 새끼야. 놀리는 게 아니라 그 네, 그거, 운동 그거 놀리죠? 그거 없는 집 있나요? 그러니까 운동도 아, 되고 약간 쇼키도 아, 커지고 하니까 약간 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아니면 스카이 콩콩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그거로 타고 다니라고요? 아, 저리 돌리. 아니 조리돌림 하러 오셨나요? 그거 다녀요? 되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제품이 되게 좋아가지고 잘 나와요. 한 바퀴 되게... 막 돌고 막 덤블링하고 그러던데. 아니면 그 말 말굽이라도 딱딱딱딱딱딱 그 복수수님 솔직히 165가 좀 어정쩡하거든요? 네네. 차라리 좀 더 잘 늦어가지고 한 155cm 정도 해주시면 좀 특색이 좀 있고 네. 맞기는 해요. 근데 애매하긴 해요. 키가 이제 RPG 게임 같은 게 이제 오픈하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때 키를 제일 줄여요. 그냥 그러면 날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동 거리나 이런 그 이동 속도는 똑같은데 발을 여러 번 이제 딛다 보니까 되게 날래 보여요. 예. 약간 평소, 좀 티모나 예. 트리스타나 마냥 약간 좀 아예 좀 작게 해버리시면은 좀 특색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 모자는 마냥. 방장님 근데 머리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방장님 머리를 장발로 기른 다음에 모이칸을 때리세요. 스프레이 존나 뿌려가지고 아니 약간 그 철권의 아, 폴피닉스 네, 머리 폴피닉스 우와 우와 근데 그 하신 다음에 여자만 만나면 바로 우와 해주시면 좀 뻑 가거든요 여자분 베니마루라든지 네, 빨간 도보 바로 백육증 나 빨간 도보 입고 다니시고 가족적으로 끌고 다니시면 좀 여자한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빨간 도보 입고 다니시고 평소에 그렇게 다니라고? 네네 약간 근데 차라리 무색무취의 165보다는 특색이 있는 그 모이칸을 진짜 2m 때려버리세요. 베컨 빙의해가지고 왁스 갸스벡스 존나 바른 다음에 스프레이를 한 통 다 써버린다면 약간 대가리 유니콘 대가리 맞아 유니콘 대가리 가지고 뿔로 아 뿔로 찔러버려요. 아니면 그 혹시 심슨 보신 마지 심슨 있거든요. 대가리 존나 길어가지고. 아 존나 웃겼네 진짜. 아 근데 방장님 어때요? 이게 본인이 지금 이렇게 키 작다는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방장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굉장히 웃음 토템 아니에요? 웃음 토템 이 정도면? 아 이건 콤플렉스로 놀리는 거라 콤플렉스가 아니고 방장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165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작은 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 뭐야 인간 웃음가스네. 아니 그리고 방장님 솔직히 말해서 무생무취의 남자로 남는 게 아, 나아요 뭐. 아니면은
키가 작은데 유쾌하고 뭔가 타격감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약간 귀여움을 어필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또 귀여우면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성성 아예 거세해버리시고 귀여움을 남겨주는 게 어때요? 어 진짜로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아, 그 차라리 귀여운 컨셉으로 차라리 신발 같은 것도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주머니들은 원래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어정쩡하게 키높이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시장판에서 파는 뾱뾱 신발 있어요. 신발 신을 때마다 뾱뾱 소리 나거든요. 귀엽게 약간 하신 다음에 약간 좀 시계도 약간 롤렉스 말 거고 뽀로로 시계 좀 차고 다니시고 허리춤에 다마고치 좀 아 이거 부모님 저러만 걸리는 아니, 귀여운 컨셉을 가봐요. 그럼 그 선풍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태양열로 가방 백팩에다가 살짝 아. 그 리코더 살짝 나와 리코더 살짝 긴 거 해가지고 살짝 좀 나와있어 찍어보고 그 애니메이션에 업에 나오는 약간 그 꼬마 애새끼만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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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괜찮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귀여운 그, 컨셉 나, 남자로서의 이성 그러니까 애정 못 받을지언정 귀여움으로 좀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젤리 슈즈 있잖아요. 젤리 슈즈 그런 거 신고 다니고. 네, 아니면 뭐 진짜 뭐 휠리스라든지. 그리고 요요를 항상 장착하고 다니세요. 네, 그거 엘리베이터 연습하시고 그네요. 아, 요요 마스터하면 좀 전투력이 강하긴 하죠. 아니면은 뭐 듀얼 그거 기계 같은 거 아니면 미니카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님은 약간 이제 성은이 씨는 카드를 사실 때 그냥 신용카드 말고 유의한 카드 내미시면은 유의한 카드 좀 내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죽은 자의 소생이라든지 욕망의 항아리라든지 방장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방장님은 앞으로 자존감 높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아예 깔아뭉길 때까지 최고로 깔아뭉개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깐족거려서 방장님이 이 과정을 거치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설마 방장님 애새끼 마냥 우시는 거 아니죠? 방어력을 아, 병... 올려놨어. 어. 네. 아 그래도 병주고 역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화 안 내시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네. 근데 화 이 정도인데 화를 아, 네. 안 내신 거 보면 좀 학창 아, 네. 시절에 좀 그런 좀 많이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좀 많이 듣기도 했고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어, 되게 유쾌하다. 어, 사람이 좋네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있으시네. 약간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 방장님. 아 지금 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좀 드세요. 우유를 많이. 그러니까 님 같은 경우가 학창 시절에 조금 사물하면 썩은 우유 좀 많잖아요. 파스텔이나 예, 네, 파스텔은 아니면 뭐, 우유 뭐 이런 거. 약간 좀 그 발효돼가지고 약간 요 그릭 요거트 마냥 좀 발효가 많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챙겨 오셔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네. 자기 전에 꼭 드세요. 비오드랑 같이. 그러면 약간 좀 모성애를 자극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방장님 좋은 방법 있어요. 그 망치에 갖다가 제가 방장님 대가를 존나 칠게요. 그 혹해 한 10개 생길 거거든요? 아니 그거보다 방장님 혹시 그 귀여움을 어필해갖고 모성애를 어필하는 거 어때요? 공갈 조치 그 같은 거. 이미 짱구 제가 복미선인 거죠. 예. 꿀빵을 존나 할 테니까 약간 뿔이 좀 생기면 좀 커지 유니콘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뿔 달리건 약간 좀 잡아봐. 그 일각보다 일각보다 아 나 도망갈래. 아니 저 사람이 너무 돌려갖고 아니 나도 그 이상으로 못 돌리겠는데 너무 돌리니까 이거 계속 하면은 좀 뭐 진짜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기분 나빠하실 분이 계셔서 그냥 뭐 이제 토크온이니까 좀 유쾌하게 이제 풀어보자는 그런 거고 사실 뭐 여러분들도 뚱뚱한 남자 가지고 겁나 돼지 새끼들 뭐 냄새나니 어쩌나 하면서 언어폭력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걸 정당화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뭐 재밌게 유쾌하게 그냥 뭐 가는 그런 거라서 예 방장님이 진짜로 찐으로 기분 나빠갖고 그만하라고 했으면 그만했을 거예요. 예. 아 맞아 머리 안 감았어. 박구는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욕 금지방이라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들어오시면서 그 꼬리를 같이 달고 들어오시는 거죠? 너무 많은데? 제가 그 피리 부는 사나이거든요? 아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돼지 아니고요? 더러운 시궁창 쥐새끼들 좀 어떻게 어 욕 금지인데 아 시발 근데 뭐? 시궁창 쥐새끼는 아, 쥐의 새끼 하시면 안 되죠 욕 금지방인데 성시경님 네네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가 시발년아 네. 뭐 알아서 하는 아, 시발년이라고 한 건 방장님 욕을 하신 거예요 전 저는 쥐 새끼라 그랬습니다. 쥐 새끼. 헤어 드라이기 잘못 켜가지고. 예. 마우스 베이비. 뭐라고요? 아니 쥐 새끼는 욕이 아니고요. 님이 한 게 욕이죠. 아니 그 알았다고요.
늙어가지고 광대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 지금 롤, 롤토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노래하는 쿠폰이. 노래. 아, 재미없어. 예, 끝났다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코트님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씨발 여기 나갈게요. 어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멋있다. 목소리부터 멋있어. 아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고 제가 뭐 테러를 자행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방 비번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테러를 태워서 반갑습니다. CJ 감사합니다. 오 짜스. 오, 오, 진짜 비슷하시네. 개 웃기다. 존나 똑같네. 비슷하다. 아, 제발. 오, 사물적이고. 이방 선풍기 개 많네. 아, 진짜? 아, 방장님. 네. 방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네. 뭐, 오디션 끝났나요? 오디션이요? 네네. 아,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씨 알파 메일 들어왔네. 아씨. 장장님 혹시 죄송한데 저 다정하고 착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안 넣어야 돼요. 얼굴이 래퍼 면도 닮았는데 괜찮을까요? 좀? 제가 좀 트랙하는데 와우. 이런 남자 어떠세요? 아 저 코트님 거부터 들어보면 안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 어필을 좀 하면 되나요? 네네. 일단은 근데 상대방을 알아야 예, 이렇게 좀 백전백승이라고 너무 이제 목소리가 여성 여성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정보가 네 예, 본인의 정보를 조금 저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32이고요 아 꺼져 32 꺼져요? 강장님 32는 안 돼 너무 강장님 몇 살인데 저 스물아홉이요 스물아홉 에이 나이 왜 속이세요 벤자민 버튼이죠? 스물아홉이에요. 스물아홉이에요? 몇 살이세요? 네네. 돼지띠입니다. 스물아홉. 근데 왜 아까 32이라고 그랬어요? 아 혹시나 해서 그 나이 많은 친구 불러봤습니다. 아 나이가 내가 32이 됐을 때 이 남자에게 어떤 가치로 평가받을지에 대해 미리 선견지명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확실하게 느꼈겠네요. 아 네. 이로써 이제 코코님께서 다정하지가 않다는 걸 좀 방증하는 계기가 됐죠. 방장님 저는 나이 같은 거 좀 신경 안 쓰거든요. 저도 신경 안 씁니다. 코코님. 네? 테이블장 예약 좀 하시고 그러세요. 2번은 예약 했거든요 이미. 방장님 기호 3번 감습니다. 아, 안 똑같아요. 아, 그럼 제가 4번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안 똑같아요. 강장님 혹시 그 나이도 괜찮으신 것 같고 좀 키는 좀 어떻게 되세요? 키요? 160 네네. 정도 돼요. 어, 100, 와, 딱 좋다. 몸무게는요? 와. 몸무게 한 47, 8kg. 와, 좀 많으시네요. 아, 왜요? 너무 말랐나요? 아니, 피지컬이 되게 좀 왜소하시네요, 그러면? 어, 맞아요. 조금 왜소해요. 저기 슬렌더 슬렌더시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혹시 이상형 되나요? 이상형 가능할까요? 뭐 어떻게 되는지. 네, 혹시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네. 아, 그런 것보다는 약간 진짜로 다정하고 착한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정하고 착한데 얼굴이 개박살났으면 괜찮냐고요? 개박살났어. 저분 약간 브랄 닮았거든요. 음낭. 그냥 음낭이 아니고 약간 좀 소음낭 닮아가지고. 예, 카우볼 카우볼이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카우볼스. 네. 솔직하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기호 3번 감스 얼공 맞습니다. 아, 이거 얼공 사진인가? 아, 목소리. 아, 사진 뭐죠? 와, 진짜 감 이분이 소브라 사진 보냈는데요? 네? 소브라가 아닌가요? 지금 제가 지금 안경을 안 끼고 잘 안 보는데. 저기 똑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근데 그 뭐랄까 방장님이 네. 이런 걸 유익거리로만 즐기시는 것 같아서 좀 진지함이 없어서 저는 아, 중도 하차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애초에 방장님께서 저는 좀 좀 역겨운 게 뭐냐면 네. 다정하고 착한 남 좋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오 짜스. 방장님. 아
네네네. 아 정말 아, 이 문 남성들의 예, 네. 그 노여움이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떤 걸 다시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에이 방장님 너무 장난이잖아요. 무슨 장난이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요? 네. 아니요. 난... 제가 보기에는 성시훈 처음부터 싫어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럼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저 조깅 하는 거 좋아하고요. 조깅이요? 운동, 네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하고 방장님 게임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게임은 잘하고 뚱나는데 가능할까요? 어 외형적인 거 뭐 뚱뚱한 건 상관없어요. 신경 안 쓰는 거요? 네? 아예 상관없어요? 네. 오 아. 주제 아시네요 주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어때요? 그러니까 코트님이요? 코트님 네.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나? 아 그럼 지금 매력 어필 좀 네. 할까요? 아 네네네. 그 구글에 구글이요? 예. 네. 유통 쳐보세요. 유통이요? 유통. 아니요 아니요. 옷 찍기 검색하시면 돼요. 에? 옷 찍기 검색하시면 돼요. 아버지 옷 찍으시면 되거든요 아버지. 아 조깅을 좋아한다. 네. 오 매력적이시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몸살 나가지고 지금 한 이틀 정도 쉬긴 했어요. 유통 쳤는데요? 유통 말고 유통이요. 아 유통? 예. 구퉁이한테 구퉁. 어 유통이요? 예. 그런 거지요? 예예. 예. 제시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 진짜요? 오. 네네. 그럼 잘 정말... 생겼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럼. 억지, 억지. 아니 진짜로. 아, 아니 진짜인데? 어, 이분은 되게 잘 생기신 거 아니야? 할아버지신데? 그쵸. 어렸을 때는 잘 생겼던 거 아니야? 중성미 있고. 이렇게 아, 네. 좀 남자다운 사람 좋아. 아, 남자다운 사람 좋아하세요? 네네. 방장님 인스타 볼 수 있을까요? 인스타는 안. 왜 나이랑 지금 왜 저렇게 엄격한 건데? 어. 저게 이제 세상을 향한 일갈이거든요. 네. 어, 잘하시고. 어떻게 되나? 그 방장님. 네네. 인스타그램 개인적으로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요? 아, 이제 방송에서 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준 적이 없는. 아 근데 제가 방송에 다 내보내. 인스타 체질이 아니라. 아 인스타를 안 하시는구나. 네. 예전에는 그 조깅하는 거 찍어서 올리긴 막 하곤 했는데. 아 조깅하는 거 찍어요? 네. 조깅하는 거 찍어요? 근데 사람이. 그 쪽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SNS 아, 그거... 안 하시나? 네 그래서 그 뒤로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와 우와 아니 그렇게 올리면 같이 뛰자고 많이 오고 엄청 좋아하신가 보네. 응. 뭐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서울 뭐 한강 뛰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럼 뭐 방장님 템포 쓰나요? 네? 그 혹시 네. 본인이 즐겨 쓰는 화장품 브랜드 세 가지만 5초 안에 얘기해 주세요. 5. 이니스프리. 그다음에 바세린. 요거 두 개밖에 안 바세린이랑 이니스프리. 씨발. 어, 진짜로요. 씨발. 바세린. 입생로랑도 안 나오네. 아, 원래 많이 드시나 봐요.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바세린 바른데. 요 차라리 호랑이 크림 바른다 그러지. 야, 씨, 바세린은 좀. 텔레비나 보는 중. 아 여기까지 합시다. 아 너무 따라오시네. 주말은 확실히 화풀이긴 하다 이 시간대.